미끄러져. 감장 돌지만 말고 이래왕 이 저 돌을 들러서 이거 근육이 생기지 차인 뭐지 아이 차인 덮지도 못하는 게 이래 뭐 아이고 쏙 빠져버려 쏙 빠져니 이니까 이래다가 오래 생기기 아이 어제 근데 저 코로 바꿔 사람 누길까 야 이래 어디 밥거리까지 소리가 그냥 들창들창하게 아이고 코로 밭을 그냥 아이고 그런 말 마라 우리 서연이 어멍은 그 소리 들어야 점이 온대네요 야 이거 이제 저 끝에 사나니 별걸 다 봐줘서 시끄럽지 않을까 이거 막 코 고는 소리 나 그래서 헤드폰 끼고 자자 아 음악 작업을 그때 했구나 야 걔도 너 우리 집에 완 하는 사람이 싹 달라졌죠 달라졌죠 이렇게 우리 같이 안 살 때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딱 경보를 보니까 경보가 더 남자답고 아 내가 멋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 이 형님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제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나의 조만간에 김태희 뺨치는 아가씨랑 딱 결혼해봅시다 경의짐직해요 한번 믿어보긴 허케마느니 달리자 일단은 달리자 야 이거 우리 국수 한번 먹을 건가? 그러니까요. 아이고 개운하다. 아휴 아침에 역시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아이고 이제 짐전이를 해볼까? 야 건축에 관심 있었던 이거 책도 정말 절반하신데 이거. 아이고. 앨범 아니? 이야, 이거 언제 적 거라 이거? 이야, 아이고 잘 좀 들릴 때 이거니. 어머, 어 누구라? 네, 우리 동네 집 본 여자도 있어라서. 어? 아, 금이 누나 누나게. 이야, 금이 누나 잘도 모아놨자. 아이고. 금이 누나 지금 보임신고 잘 사람신가? 짜잔! 아! 놀랬잖아 누나 응? 나 뭐가 좋은지 알아? 뭐? 나 살당살당해 오늘 최초로 먹을 거를 누나한테 주제넣으면 짜잔! 오, 빵. 빵이네? 야, 이거 제일 맛 좋은 건데 이거 누나 먹어. 난 이것만 먹을 테니까 그 누나 다 먹어, 그거. 진짜? 네. 한번 먹어볼까? 네, 누나 먹어봐봐, 먹어봐봐. 야 맛있지? 너무 맛있어. 너 마음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거 닮아. 또 하나 더 있어, 또 하나 더 있어. 형, 손 내밀어봐봐. 손? 손가락. 짜잔!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반지. 반지? 나의 사랑을 받아주 누나 반지. 경보야, 너 진짜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완전 로맨틱하이다. 누나 사랑해. 나도. 누나 고민. 누나 우리가 나중에 커니네. 누나 나한테 시집와야 돼. 얘. 알았어. 아 언니, 아 뭐야 갑자기? 봐봐, 왜 갑자기 열이 왜 나는 건데? 경보라 바닷가 놀러 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바보야, 우중중하면 우산이라도 챙겨 가던가. 아 진짜. 아 진짜
자고 있어. 내가 뭐라고 하고 올 테니까. 이 오빠 진짜. 뭔 일이지? 어, 어, 야, 어, 지연아. 지연아, 어디 가면? 오빠, 여기서 뭐 해? 아니, 금이 누나 요새 며칠째 안 보이고 해보니까 혹시 무슨 일이신가 얘기는 와봤지. 요번에 비 엄청 왔을 때 오빠랑 놀러 갔다가 지금 엄청 아팠잖아, 언니. 어? 아, 진짜. 그때 비 맞은 날? 어, 막 열이 3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그러면 나 강 한번 봐볼게. 아니, 어? 없어. 언니 아까 서울 올라갔어. 서울? 어, 어제 올라갔어. 아니 뭔 서울을 급하게 그 올라간다고. 아, 오빠 때문이야. 무자. 오빠랑 놀다가 엄청 아파가지고 여기서 치료가 안 될까 올라갔다니까. 아, 공이 때 나온 말도 없이 그냥 가본. 아이, 가, 가. 아, 진짜. 나도 들검신가. 아, 무슨 이 친구 옛날 생각이 좀 도설해 주신 거니. 아, 우리 금이 누나 잘하신가. 야, 진짜 이뻐하신데. 어디서 모임이시고? 야, 야, 그, 하나 이름 줘봐봐, 걔. 이거 털어졌잖아, 이거 털어진 거, 이거. 아이고, 웃지 마. 경보야. 예? 진짜 내가 이런 말 안 하는 거 알지? 나는 진짜 괜찮거든? 진짜 괜찮으니까 창보 형님은 하나 줘라, 진짜. 야, 그만 줘봐라, 걔. 하나 줘라. 그러면요, 형님, 부경보 이름으로 삼행시 잘 지으면 완전 혼죽 죽구다. 알아서 알아서. 허면 될 거 아니냐, 이게 허면 될 거 아니냐, 이게 허면 될 거. 진짜 하시게요? 아유, 한번 해봐야지. 저거 다 먹어부럽잖아, 이게. 빨리, 아유, 빨리. 형님 진짜 부치럽게 하지 말라게. 경. 경 하지 말라게. 보. 보라게. 헛꿈만 주라게. 예, 헛꿈. 뭐, 헛꿈. 장난이 나게 하나 걸렸다게. 봐봐. 형, 맛있게. 맛있다, 맛있다. 응, 좀 왔어. 어. 아이고, 저기 오는 사람 누구? 누구야? 우와. 서울 사람 닮아, 서울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니? 서울 사람. 아니,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보라, 걔. 서울 사람 아니거든. 아, 금이 아니가? 창모 오라버니? 우게, 우게.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냈어가? 아이고, 이거 잘도 고아졌죠. 아이고. 넌 뭐 나이를 니 누게 보면니 지금 학생이 이렇게 학생이. 아이고, 무슨 말씀? 걔는 어쨌든 여기 와신. 아이고, 저기 외갓집에 볼 일이 있었니? 아, 기. 잠깐 다니러 왔다. 아, 기. 예. 저 어머니네 집에 왔디야. 예. 아, 그랬구나, 걔. 야, 이 무사. 경보야. 경보. 경보 씨 또. 맞지? 아, 무슨 경보 씨 거기. 경보. 오랜만이네. 예. 잘 지냈죠? 예, 예. 누나도 어떤 잘 삽디가? 아, 잘 지냈죠. 아니들 무산 뭐 예서루가 예쌤신 이게. 지금 저 사천호로만 기다려 보니까 나 먼저 들어갈게. 어, 그래, 기억. 다음에 또 보게.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들어가세요. 나중에 가. 아, 세 분이 저 친하셨구나. 어? 현배. 네. 이야, 너 이거 뭔지 알았나? 와, 형 알죠. 이거 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제주도 초장 옥수수. 야, 너 이젠 조금 제주 사람 닮아뵙죠? 아, 당연히 알죠. 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거 먹어봤나? 네, 먹어봤죠. 이거 어떻게 먹는 건데, 이거? 그냥 먹으면 되죠. 그냥 얼떡 먹어? 맛있게? 아, 옥수수 먹었다. 야, 이건 거의 그냥도 먹어봐. 잘도 돌아, 이거. 이거 돌 구르면. 이야. 당도는 높은데 칼로리가 낮아갖고
몸에도 좋고 몸에 최고라. 에이, 진짜 여름에 이만한 간식이 없어요. 너 이걸로 한번 저 눈에 만들어 봐. 뿌뿌뿌뿌 옥수수 색깔이 아. 노랑이. 나는 옥수수처럼 이빨 빠진 호랑이. 늙었다는 얘기죠. 아, 야 그건 거짓말아. 우리 저 경보신들 가자. 경보야. 경보. 옥수수 먹자. 경보야. 야 경보야. 경보야. 옥수수. 야 이 어디야? 야 경보신이야. 아, 야 이거 오신 것 같다. 응. 아 그럼 어디 밖에 나가신가? 그럼 이거 야 이 먹으래 형 놔두던 그 밤 밖에 한번 가? 네 여기다 주면 알아서 먹을 거예요 경보. 어. 아니 가위 어디야? 그러니까요. 어? 어 누나 어디 가는 것이? 어 경보구나. 예. 어 아까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 제대로 인쇄도 못했구나.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긴 오랜만이다. 예. 옛날도 막 고안하신데 여전하다. 예. 막 서울물 또 먹은 한 이게 좀 패션도 좀 좋아지고. 아유 야. 어제 서울 살만해 맛이? 괜찮지 뭐 그냥 그래. 옛날 누나 여기 이 골목 생각남수가. 어, 생각나다 뿐이냐. 맨날 어. 거의 하루에 한 번 꼴은 여기 지나가나 싶네.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나 여기. 걔네 아유. 걔는 저 동네 생각 막 할 때 나 생각은 안 납대가. 생각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 아 생각 난 맛이? 너 생각 많이 했어. 오. 예, 아 누나 거기서 말하는 우리 여기 원래 저 끝이 심팡 이산한데 그때 한번 가볼까 혹시? 거기 가? 예. 어. 진짜 옛날에 우리 거기 진짜 많이 다녔는데. 아 그니까. 예. 야 경보야, 경보야. 아야 경보. 아 어디 갔지? 그러니까 얘 먹을 복이 많은 애라. 어. 옥수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라질 애가 아닌데. 아니 거머니까. 그러니까요. 거머니 지나가는 사람 신들아 너희 경보 어디 가시냐 물어보자게. 네. 아니 저 사람 신디 물어보게 저 사람. 네. 저 왕신기 저 사람. 어? 어 우리 형 같은데? 어 홍아. 홍아 우리도 뭐해? 야이씨 보는 사람 신디 형아 하면 되나 말이야. 우리 형이에요. 어 홍아. 아, 나한테 온 거야? 어. 어. 야, 이 내비가 헷갈려. 어.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형님.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이 무슨 여기 촌에 여기 오냐 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네. 아니, 저 우리 주인집 형님이시죠. 아 예. 어. 아이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아니. 제 동생 잘 좀 부탁드려요. 아니 발효분한 진짜 테레비 나오는 사람 맞네. 네. 네. 그 진짜 너래요. 네. 야, 저 경보 마시냐 물어 혹시 저 물어보라게. 나 물어보라게. 우리 형이 경보를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라게. 저 만홍뚜루기 닮은 거 뚱뚱한 사람 마시냐 물어보라. 내가 초면에 물어볼 순 없잖아 걔. 어, 혹시 뚱뚱한 사람 굴러가는 거 봤어? 아, 대굴대굴 한 명 굴러가던데? 머리 좀 짧고. 어. 저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그렇지 않나 아까 만나가지고 잠깐 길 좀 물어보고. 어. 그래서 어디 급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아, 아니 아니. 아이고 얘 예, 이거. 아, 그러잖아 만 원 있어? 만 원? 만 원? 어. 왜 만 원은 왜? PC방 가려고. 아 PC방? 어. 어 2,000원밖에 없는데. 아씨. 회사한테 못 들려. 이 축빈이니까. 일단 어 레벨업 좀 하고 있을게. 아 알았어. 어, 이따 봐. 아 예 어? 예, 들어가. 알았어. 예 들어가. 아 어, 이따 봐. 어. 야 나 이 연예인 손먼지가 본 건 이거 처음. 나 욜로 요래는 이 비닐로 시왕이 이거 헌 저 헌들 동안 나 저 손 안 씻을 거. 아 정말요? 야 경부 빨리 찾아야지 경부. 네. 아 걔가 어디에 가느냐 그럼. 아 저기 신부 닮은 게. 아니 저 금미 아니? 어. 아 경부 어. 경부 저기 자네들이 뭐면 저거? 네. 야 경! 형! 아니 왜? 경보 부르지 마세요. 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니 무슨 상황? 자네들이 지금 왜 같이 와네? 지금 말고람 시태지기 이게 무슨 상황이 된 거야? 아 형님 진짜 눈치도 없으세요? 아니 무슨 눈치냐? 저 자네들 얘기하는데. 아니 그냥 둘만의 깊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 형님. 아 아무튼 형 빨리. 아니 우리 절로 가. 일단 아유.
열공 씨면 더 뜨는데. 야, 너는 어릴 때부터 웃겼기만 해. 여전하 나이 웃기는 거. 나보다 누나가 더 여자는 게 누나네.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저 끝에도 와가면 그냥 누나 뒤로 빛이 그냥 막 왈랑왈랑왈랑왈랑 올라가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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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저기 금이 누나 왕쩍 황인하시니 여전히 지금도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 나라고 그 세월을 비껴가 그냥 눈가에 주름도 자글자글 또 팔뚝살도 긁어지고 이 뱃살도 나오고 영락없는 아줌마. 그 어디다 누나니 아직도 해 진짜. 지금도 어디 내놔도 얘 어디 미스코리아 나간 데네도 미드크라. 아이고 경무야 너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 근데 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여기 떠나서 25쯤에 결혼해가지고 좀 됐다 얘. 애 셋 낳고 애 키우다 보니 고생도 많이 했고 거기다가 10년 전에는 애들 아빠가 병으로 저 세상 떠나고. 아이고 누나도 고생 많이 했구나. 아이고 다들 다 힘들게 살아도 또 이처럼 좋은 날도 오고 또 동남우나 또 어떤 마음이 좀 치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 너무 마음이 편하고 진짜 고향이 좋긴 좋다. 아 누나 혹시 그거 기억나요 마시? 옛날 나 누나한테 그 비닐봉지로 뭐 만들어기네 반지에 넣어 그냥 끼워준 거. 그런 적 있었나? 아 그 기억 안 남을까? 어우 섭섭하게. 혹시 그때 누나 그거 줄 때 조금 마음 설레고 나 조금 그냥 좋아해나고 영인가 그래서. 아이고야 무슨 다 옛날 얘기 같고 너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진짜. 아이고 오늘따라 아이고 아 외로움. 오늘따라 용필이 형님 노래가 가슴을 저려오네. 아, 금이 누나. 아, 금이 누나. 집사를 모셔도 야 현배가 신하네. 이거 완전 진수가 성찬이네 이거. 난 5일 장간에 이 자리도 타고 이 콩잎만 사왔신디. 야 나머지니 아 이거 현배가 다 만든 거? 네네 그냥 뭐 기본이죠 이거. 아 이거 이거 야야 밥 먹자 밥 먹자. 야 경구야 밥 뭐염 신약에. 예 무작용인데 너. 아 그냥 입맛 없어서 아 식도 협속에 아 막 입맛 없어서 못 먹. 아니 밥을 먹어서 사람 힘내고 꽤 밭경도 일러고 꽤 마을 청년 일도 보고 커지. 너 왜 무사 밥 안 먹음시? 너 지금 나신데 굴뚝 부리면 지금? 야 이 뭐 그 밥알을 세염시냐? 나 늦은 밥알 세리니냐? 야 이거 무사 안 먹네. 아 막 입맛도 없고 해. 아 부럽구나 막. 아. 아니 야 무사히 죽어네. 와 경보가? 응. 와 먹는 거를 마다할 때가 다 있네요. 죄송한데 오늘 형님 두 분 드시다 나 막 기분도 그렇고 해. 동네 한 바퀴 돌아 바람 좀 쐬고 아, 형님 드십대. 경보야 먹고 나가 쓰러져. 야 너 그럼 나만 이거 다 먹으면 커라잉.
내버려 그 몸이. 자, 우리만 먹게. 이야. 경모야. 어.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얼굴이 살도 해숙해졌죠? 아, 요즘 얘 막 입맛도 없고 해. 근데 누님 어디 감소? 너 공안에도 난 너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너네 집으로 가는 중이었지. 나한테 없이? 나한테 무슨 뭐 아무튼 얘 일로 강 저기 난 끊으려 간 게 그게 맞지. 더 가? 네. 여기로 보고 싶어. 가게. 네. 뭔 중요한 얘기. 앉읍시다. 앉읍시다. 뭐 어떤 말고 쌤아 씨? 20년 전에 내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 예. 사과도 못하고 해서. 그때 사실은 우리 집 이사 가기로 됐었다. 서울로. 근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났지. 아, 경했구나. 아, 난 그것도 모르고.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했었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 그 추억으로 먹고 산다는 말. 나도 사실 힘들 때마다 네가 금이 누나 최고야 이렇게 해주던 말 생각하면서 많이 힘도 되고 위안도 되고 그랬지. 근데 너 지현이한테 들어보니까 아직도 결혼 안 했다 너머? 혹시 너 나 때문에 결혼 안 한 건 아니지? 아이, 어쩌다게 저 강한에도 나 올린 꼭 좋은 사람 만난 결혼하자 막 지금 준비도 많이 하고 하면 맞지. 올해는 꼭 결혼해라. 예. 좋은 사람 만나려면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넌 이미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예.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 빨리 결혼해야지, 마씨. 우리 누나도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예. 내가 앞으로 우리 경보 응원해줄게. 예. 저도 누나 응원할게. 예. 우리 악수 한번 할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오케이. 야, 날씨 좋다. 야. 아이고, 첫사랑 첫사랑이고. 자, 오늘부터는 또 정신 차려서 운동을 좀 해보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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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이야. 아이고, 형이다. 이야. 어제 대경 업대가 잘도 짓궂은 생이야. 이거 뭐. 이거 어휴 지까진 게 아니고 이 날씨도 영하고 해. 사람이 광합성이라는 들어법대가 광합성을 이렇게 쬐면서 운동까지 고치해주면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라 마시. 경호 우리 금이 누나가 얘 그 말을 엎디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자는 행은 인연부터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라. 에 운동이 떼냉이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아니오다마는 얘 내 몸을 먼저 가꾸는 게 에 그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건 생각해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다. 와 맞아. 오늘 좀 경보 멋있는데요? 와 다시 예전에 활기찬 경보로 돌아와줘서 진짜 고맙다. 와 경보야 정말 멋있어 너. 야 우리 이참에 아이스크림 내기 해볼게. 짝 형님. 내긴 내긴 맨날 그놈은 내기. 아이고 걱정 없어. 오늘은 얘 나 그냥 아이스크림 사쿠다. 정말 살 거이? 얘기해. 양 야이가 사케늄 수다야. 어디 보면 고람수가 어디? 아이고. 아이고. 오. 그렇어. 그렇어.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막걸리라도 한잔 가. 그래. 나 내가 살까? 막걸리는? 그 막걸리.
톡톡 카페 잘 되게 해줍서 우리 톡톡 카페 많은 사람 연등 할머니 우리 톡톡 카페 잘 되게 해줍서 손님은 오늘 특별히 이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앉기 전에 네. 주문부터 해볼게. 어떤 거 갖고? 자,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아,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아,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예. 네, 맛있게 준비할게요. 여기 이제 아집사, 이제 아집사. 그 여기 가운데로. 예, 아이고. 아이고, 우리 바쁜 이장님 모셔온 이거. 아이고, 뭐 별로 바쁜 것도 없고. 예. 지금 기덕엔 뭐 나올 차례고? 미니 단호박, 단호박. 아주 단. 나 이제 이따가 예. 좀 드릴게. 아이고 그 상 가서 주게. 아니 아니 상 뭐 상 뭐 상 가야지. 커피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맛있겠다. 맛있다. 그 작년에 우리 행복마을 콘테스트 문화복지 분야 예. 뭐 가서. 그 제주도 대표로 이제 육지를 올라갔다 왔죠. 그 과정이 한 달 동안 같이 네. 연습도 하고 동네 분들 4, 50명 같이 올라가서 1박 2일 동안 콘테스트 하고 가서 뭐 입상하고 왔어요. 기대도 많았는데 좀 더 했었으면 그 상금 1,000만 원 받았죠. 상금 1,000만 원 받은 걸로 동네 어르신들 그 뭐 효도 관광 시켜드리려고 아침에 예, 원래 정기총회 때 OK를 받았는데 아, 이놈이 코로나 때문에. 예, 좀 여기 안타깝게 됐습니다. 만원의 행복이라고 예. 우리 이제 자체 복지기금, 자체 복지기금을 만. 복지기금. 예, 복지기금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출향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달에 만 원씩. 강제로. 거의 반 강제.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명절 때 예. 명절 때 계속 선물을 했죠. 아, 선물도 드리고. 우리 귀덕 그동안 살아주셔서 고맙다고. 아이고. 그리고 뭐 어버이날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예. 코로나 때는 못 하니까 어르신들 전부 다 65세 이상 전부 다 쌀 10kg씩. 아. 집으로 배달. 배달. 분야에서. 야, 박수. 박수. 그래도 이 와신 뒤 예. 이장님 좀 그 도움 되려니 예. 요거 만원의 행복, 이거는 그 제주 MBC 소감수다 톡톡 카페 이름으로 해. 이거 저 기증을. 아, 예. 이거 기증을 잘 받겠습니다. 이거 그 잘 적업돼 톡톡 예, 카페. 톡톡 예. 카페 이름으로. 예. 그쵸, 나 주머니로 들어갈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제가 낼 때 만원 더 내면 되지. 예, 예.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괜찮아. 원주민들하고 이 선주민이죠. 예. 선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좀 자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우리 상인협의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한 네. 2년 전에. 당신네들 원하는 게 뭐냐. 뭐냐. 자기네는 뭐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편하게 동네 분들하고 인사라도 잘하고 싶다. 근데 지금은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인사를 못한다.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간만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작년에 마을 자체적으로 프리마켓을 했어요. 저기 뭐 경로당이랑 네, 마을회관을 네. 새롭게 리모델링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만족하나요? 우선 지금 뭐 안에 가면 유치원 놀이터가 만들었어요. 놀이터? 실내 놀이터? 네, 실내 놀이터. 여름에 에어컨 팡팡? 아, 이거 팡팡팡팡. 경로당에서는 뭐 워낙 우리 이제 만원 행복에서
어르신들 예. 이거 뭐 마사지 기계나 이런 거는 새로운 거 다 갖다 놨고 아,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요즘 다 있어 그건 뭐 또 우리 경로당 가면 우리 어르신들 처녀 때 사진들이 다 전시돼 있어 또 우리 여기 사진관이라고 교육지서 온 그 이제 이주민인데 야 너 이거 어르신들 사진 갖다 줄 테니까 보정해서 걸어놔라 해가지고 한 4-50장이 걸려 있어요. 아까 사무장이 뭐 고라분 얘기도 있고 예. 예. 농업용수 터진대 이것도 한번 가 봐봐야 되고 예. 알았어, 개미. 우리가 그 분신술 알아집니까? 분신술. 손오공 같은? 네. 분신술을 배워왔네, 쿠다. 드럼수다! 놈은 자기 고릅사! 자기 고릅사? 네. 드럼수다! 자기 고릅사! 자기 고릅사! 자기 고릅사! 자기 고릅사! 자기 고릅사! 됐어. 네, 이제 된 거 이제. 이제 강제 일 보시면 예. 나중에 테레비 보면 다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 여기 저희 왜 온 거죠? 우리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마음을 잡자라는 의미에서 절에 먼저 왔죠, 아씨. 여기서 뭐 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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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스님. 아닙니다. 아, 여기 절에 관련된 분 아닐까? 아, 아니고요. 저는 여기 마을 주민이에요. 지금 딱 느끼는 감정의 그 메뉴를 시켜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가득해 라떼로 예? 해야 되나요? 가득해 라떼? 아, 행복 가득해 라떼? 네네네. 요즘 어떤 뭐 불행의 띠가? 아니요. 행복해서. 아, 행복한데 좀 더 행복하게 행복 가득해 라떼.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제주분은 맞으시지? 아니요. 저는 2주 3년 차예요. 아, 이주민. 네네. 그냥 내로멍살아 이래 바로 온 것과 네네 귀덕이 첫마을이에요. 이제 아이들의 학교를 따라서 귀덕 초등학교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귀덕 마을에 정착을 했어요. 커피 나왔습니다. 행복 가득해 라떼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해 라떼. 네. 야 이거 맛있겠죠? 아이고 네, 지난주 맛있겠어. 막 점점 또나 점점. 아 그럼요. 사람이 늘어야죠. 아, 유지하시고 솔직히 우리끼리 이건 참 좋았다. 귀덕마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정겨운 문화들이 저한테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아무도 없이 이제 저희 가족만 단촐하게 내려왔는데요. 옆에 사무장님이 사셨는데 항상 텃밭에서 가꾸는 야채 같은 것들을 저희 집 문 앞에다 이렇게 항상 놔주시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산책을 가면 이제 할머님들이 새로운 아이인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어디서 왔다라고 이제 가족이 다 인사를 하면 창고에서 막 이렇게 뒤적거리시면서 뭐 한라봉 뭐 귤 이런 거 이렇게 앞치마 이렇게 가득 담아 주시고 가서 먹으라고 네. 그리고 잘 왔다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대웅이 막 뭐 집 주고 영하는데 아닐까 여기 막. 아 맞아요. 저도 이제 귀덕 초등학교에 학교 살리기 운동에 이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행복주택에 이제 학교 살리기의 주택 안에 텃밭이 이제 마을에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공짜로? 네네. 그래서 네. 아이들도 직접 이렇게 뭐 딸기도 심어보고, 예, 고구마도 심어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무나 와도. 예, 행복주택에 이제. 뭐, 자녀 몇 사람 이상 이런 것도 없이. 아, 저희는 두 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난 김에 주체주꾼다 해. 우리 애기 다섯. 세체주꾼가, 주체주꾼가. 한 채.
안 보이는 게 막 생겼어다. 여기 뭐 하는데 말씀. 아우 앉으세요. 반가운 얼굴이 있네. 영어당 동네 사람 다 모임지. 아우 여기 앉아도 되는 거. 아우 예예 예. 아이 동네 분위기. 아우 예 예. 아이고 참 오랜만에 보는 거다. 그냥. 커피 나왔습니다. 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감사합니다. 예. 기분 좋 아메리카노. 아 예. 네, 한번 아, 예. 기분이 좀 업될 건가? 매시업세 그 신바지 이제 또 어떤 겁니까? 빨아보면 되죠. 괜찮아? 아우 아우. 어 맛있으세요? 예. 그 요즘 이쪽으로 저 이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솔직히 마을에 그 선주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좀 안, 더 이상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혹시 좀 안 좋은 점이 있어 마시? 저희가 맨 처음에 힘들었었던 거는 여기 이주민분들도 여기 오면 예. 아시는 분이 없으니 예. 뭐 여기 진선 씨 같이 먼저 다가와서 어머 삼촌 뭐 언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예. 나는 내 갈 길만 가리라고 오롯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아니죠, 꽤 이제. 많고요. 저희는 정을 주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한 식구 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서 다 모든 걸 이렇게 해줬는데 어느 날 가서는 내가 언제 여기 있었냐는 연락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애들도 마찬가지. 여기 학교가 작다 보니까 애들이 아이고. 그 집안에 뭐가 다 알거든요. 맞아요. 어머 오늘 이모네 어저께 싸웠대. 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막 이러면 그런 애들이 가면 애가 너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요. 애들 자체가.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 내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은 정말 애는 착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어 우리 애는 괜찮아요 하는데 요게 그 밖에 나갔을 때는 작은 강아지여도 목줄 없이 갑자기 이제 애가 튀어나오고 뭐 요런 거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저희는 어린애들이 많아요. 이 동네가 학교가 인접하다 보니까 강아지들을 그냥 막 이렇게 풀어서 놔두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진짜 너무 힘들죠. 좋아하는 해산물 성게 전복. 하나 둘 셋 전복. 오.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이거 누가 이거 이거 누가 신이 이거. 그냥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장동건 부경보. 장경보! 장경보를 왜 장경보를 야! 우리 총무님! 부경보에 장경보는 이겨라! 좋아하는 음료수 커피 간장 하나 둘 셋! 커피! 야! 자 이 말은 화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우리 총무님과 우리 이주민 대표께서 네. 야 이심전심이 딱 맞았다 그래서. 그렇죠 현아님 나 말대로 두 사람이 앞으로 은혜 잘하고 아, 네. 네. 조금 저 속상한 일 있어도 언니 일 없어 그냥 풀어불고 좀 못하 좀 덜 해도 아이고 안녕하샤 언니가 조금 더 하면 되죠 이해해 주고 예. 그렇죠 병행 삶인 어떤 좋은 날도 많이 오고 하지 않을까 가 예. 네.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분 좋 아메리카 아우 막 더 좋아져 그러면 많이 좋아져 네 근데 지금 아 여기 커피숍 좋다 제주에 기분 더 좋아져 보게 예예 아우 막 너무 좋아져 보이시 이거 행복하시라고 행복하게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잔씩 드시고 우리 저 기념 촬영 한번 할까 마시 아우 건강 해야 될 건가 좀 아이고 여기 오나 하고 시원하다. 아이고 배승배승. 일단 다음 손님 올 때까지 호구만 시게 마시. 아이고 버티다 이제. 아유 뭐야 또 바로 전화 왔지. 아이고 이장님 어떤 거 하신 거? 여보세요. 아예 이장님. 예예.
아, 해녀분들 오라고 시간 된 맛이? 알았어, 우리는 저 해안도로로 가봅시다. 예. 예, 예, 예. 지금 해안도로에 해녀들 올라왔지? 어, 그럼 빨리 가. 예. 지금 안 가면 못 봐, 또. 그러니까, 빨리, 빨리 가게, 가게. 자, 이거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저직 저직 만나 신기해. 아이고 학생 한 번. 지금 뭐 뭐지까? 괜해. 행복? 나도. 행복 가득해. 나도 가득해라 때. 아, 행복 가득해라 때. 네. 행복 가득해라 때 두 잔. 알겠습니다. 곱빼기로. 네. 그게 이제 물질행복입니까? 물질행복 많이 들어가. 아이고 피곤해요. 혼자 좀 자제는 안. 걔는 이제 물질행복 가면 저 젊은 며느리는 되는 데는 게 없을까? 며느리? 어, 회장이지 그게. 무슨 회장? 해녀 회장. 네? 아이고. 해녀 회장? 김 회장을 어떤 잘 해미입니까? 공동작업하면은 네 아까로 그 물건들 다 씻어다 주고. 힘쓰고. 심부름 잘르고. 커피에다 드리고. 몸으로 커피.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 물질은? 물질도 잘해요. 커피 나왔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일단 혼자 갑자 혼자 갑자. 아이고 네.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 원샷은 원샷은 강원도에 어땠니까? 맛있다. 맛있어 아니면 행복해? 이 할망 딱 입에 맞네. 행복할까? 행복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해녀한 지 몇 년이니까? 5년차. 5년차. 저 어디 태어났을까? 저 어느 쪽 동쪽과 서쪽과? 야이 서울 서울. 예? 원래 수영하고 이 물 바다에 들어가는 걸 좋아했디가? 바다를 막 좋아하거나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삼촌들하고 그런 게 잘 맞는 것 같아. 삼촌들도 처음에 막 바다가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었잖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에 들어갔는데 저는 때려잡는 건 잘해요. 뱀도 잡고 쥐도 잡고 진해도 잡고 바퀴벌레도 그런 거 잡는 건 잘. 예, 무서운 건 없어. 야 물 질러는 거 배워주지 않았디가 얘? 처음 배울 때 어떤 때가 막 고고팝디가 아니고 이거 다 영향... 경험은 배워나는 게 알지 아니 걔도 경에도 유독 수영도 못하고 걔 뭘 못 잡았으면 하나 잡아도 주고 걔 이거 영허라 하고 걔 실컷멍이 주기 걔 근데 이제 우리보다 더 잘해 우리도 안 오는 거 맞기 내가 막 잡아서 던져 아. 고슴도치 닮은 걸 이치로 그시지 그게 예. 먹지도 못하는 거. 못하는 거. 한 번에 그거 가잖아. 아, 그거 보건 줄 알고 잡아. 보건 처리 알아가지고. 야, 이거 못하는 거 좋았으니까 저는 던져볼라게. 야이도 야이 어떤 거냐. 그때가 공동양식장의 등날이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보거가 되게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막 보니까 딱 건드리니까 아. 이게 막 올라서 아 이거 보거구나 이거 잡으면 되게 비싸게 팔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잡아. 마음 얼마나 기쁘실 것까 나올 때까지 이제 숨 초막아먹 이제 아이고 이제 아. 삼촌 들신지 칭찬받게 생겼죠 이제 감히. 살아서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인사? 아 인사 개미 인사로 하면 나도 해녀 회장이 시켜 인사 난 잘 해주 인사가 최고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인사만 하니까 삼촌들이 다 알았어요. 이 봉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사, 야 얘가 딱 들어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얘가 봉사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야이 귀여운 일을 회장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삼촌이 했다가 우리가 했거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아본 거야. 헤이 그저 어린 나이 무슨 회장이 꼭에 하는 사람도 없이 옛날은 어디 갈 데도 없었지만 이젠 가면 회의보래도 가야지 눈도 떠야지 뭐 공부 못해도 안 되지 다 거기 때문에 좀 젊은 애들이 해야 돼 그게. 혹시 그 회장으로 추대한 게 아니고 쫑까로 되는 건가? 내가 쫑까 중에 원래 쫑까. 회장은 쫑까라. 이러왕 저 이거 커피 한 잔 해갑소. 오도바 저 시도 걸고. 야. 이러왕 이래. 야 이 커피 한 잔 먹어라. 아니 이거 없애기 참 이제 이미 다 나와본 걸. 아니야. 우리 50년 아시. 50년 아시,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해녀 회장님 어떤 우리 삼세 회장님이 네. 진짜로 잘하면 네. 그 그래. 나이도 어리고 헌디 자랑을 한번 나가이 네. 잠세장 허래니 시계신디.
지연이를 회장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삼촌일 때가 우리가 했거든. 이 녀석이 시켰구랜. 다른 선수 막 호주 다 내와나. 아 나가해 나가. 아 나가. 회장님은 좀 나이도 있고 영예다 될 건데 젊은 사람이 또 이제 왕 잠깐 이성 감옥이네 또 어촌계 마음만 흔들어던 가지 않음신가 하시는데 완보난 지역 주민보단도 더 고향 사람답게 영 잘내는 거 보나니 막 저 기분도 좋은 게 맛이. 자 겸인 이제 우리 삼촌 이제 왔으나니 해녀 회장님한테 바라는 점 있으면 한번 골아줍소.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하는 것 같이 잘해주면 좋거라. 예 알았어. 예. 우리 해녀 회장님은 바라는 점 있을까? 저는 예, 예. 빨리 상군 해녀가 돼서 우리 삼촌들한테 내가 잡은 물건 좀 많이 이렇게 드리고 싶다. 예. 개미 다 답 나왔네. 그러면 우리 해녀 회장님이 그 인정받기 전에 노래로 인정을 받고 여기서 한바탕 노래하고 춤추고 딱행 나가 방 아 잘한다 싶으면 나가 또 선물을 하나 안 냅쥬. 아, 알았어요. 어떤 해프가 큰소리로 노래 한번 해봅시다. 기독일리 해녀 회장님이 부릅니다. 네 나이가 어때서 부탁해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이고 아시아 이거 고쳐 예, 아시아 이거 고쳐 확 고치시구나 이거 우리 강태장 예, 예. 나 이쪽 선물도 한 받았으니 회장님 이거 어떤 걸 볼까? 아 이거 1등 상품 이거 우리 성객 가면서 삼촌들하고 다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아 다 같이 그럼 하나씩, 이제 마지막 하나씩. 우리 저 화이팅 한번 할까 마시 기적일리 해녀 하면 화이팅 한번 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적일리 해녀 화이팅.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픽스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